두 번째 경기죠. 네. 상대 이렇게 워밍업 하는 거 보니까 개개인이 다 기술이나 패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해봐서 몰라. 안 해봤자 그게 축구래. 그래. 지금 우리 팀이 폼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우리 흐름을 갖고 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덥기 때문에 한 3분 정도는 굉장히 거칠게 해야 돼요. 파울을 내든 뭐를 하든 처음에 3분? 3방. 초반에 들어가자마자 파울을 막 내도 시작하자마자 경고는 잘 안 줘요. 희한하게 그래요. 일단은 좀 선발 명단 좀 고민했는데 좀 그 놓고 얘기할게요. 권규. 예. 장군이. 예. 재현이. 예. 민호. 예. 진수. 예. 절벽섭이라. 준용이. 예. 대훈이. 네. 은규. 준이. 정민이. 남규. 자, 오늘은 본인들이 카운터 어택을 하는 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일본 팀 색깔이 카운터 어택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패스로 풀어나가는 스타일인데 장군이하고 재현이는 역습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해야 되고 네, 네. 오늘 은규가 가운데 왔잖아. 네. 너는 오늘 패스를 많이 하는 역할을 해줘야 돼. 뭐 내려와도 돼. 내려와서 받아서 반대 오프렌즈인지 왜냐면 준이하고 정민이가 우리는 두 명이 굉장히 빠른 선수가 있잖아요. 네. 양쪽 스피드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권규야. 네. 정민이하고 준이가 있으면 킥을 해야지. 네. 미리 준이하고 정민이는 알고 있어야지. 때려온다는 거. 네. 알겠지? 예. 들어가자마자 아 얘네가 패스 하다가 오른쪽으로 때든 왼쪽으로 때든지 주 공격이 그쪽이다라고 빨리 파악을 하면 돼요. 알겠죠? 자, 한일전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3방. 오케이. 제가 좀 공격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설득력이 없으니까 수비 얘기를 할게. 아마 되게 잘할 거야. 재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그리고 전방 아파 글씨도 안 했을 때는 그냥 기다리면서 상대가 올라왔을 때 한쪽을 막아서 한쪽을 몰아줘서 볼 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전방 압박이나 수비를 할 때 쉽게 풀 거야. 그렇게 되면은 너무 앞으로 가지 마. 조금 내리고 공간을 죽이면서 여기서 들어왔을 때 그 패스를 노려서 자르고 앞으로 역습을 하면 돼. 네. 네. 99번 하였어요. 네. 99번 하야. 左サイド だったらうまく足が速いってことであれば あの距離を取るなり パスが来るうちにしっかりと詰めて スピードに乗らせないっていう守備ができればいいか であと攻撃に関してはそっから展開っていうような形サッカー楽しみながらも勝てるようにみんなで一生懸命走って頑張りましょう。 3분은 진짜 강하게 된다. 오케이. 오케이.